네,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이라고 하는 그 농장에 제가 왔고요. 제가 아유 오늘도 항상 새벽에 오다가 조금 늦게 왔더니 아유 더워라. 자, 여기는 네. 오, 저희 꽃염자가 꽃 피었어요. 귀한데 이제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고 염자. 네, 이 아이도 예, 하나밖에 없고 하월금.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다남다육이에요. 아, 아, 안녕하세요. 지금도 또 다른 일 하고 계신데. 네, 이거 신상품. 예, 어디에서, 크림티. 예. 예, 우리 여기 매장에 처음 나왔어요. 아, 너무 예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먼데서 이렇게 오시는 우리 고객분들에게나 또 전화로 주시는 분들에게나 똑같이 이렇게 만원으로 서비스 가격이 될까요? 아, 제가 예. 예. 사이즈가 좀 크고, 네. 그리고 또 위에 가면 라즈베리가 있고, 성냥 저희, 성냥 너무 좋죠. 너무 그 네, 이게 예. 피멍 드는 거 보세요. 너무 어디, 예뻐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피멍이 들어요, 네. 성냥. 아주 맑게 예쁘게 물듦이. 이게 그런데 성냥. 가격이, 그럼 이 가격은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에버그린 농장의 대표님이신데요. 가격을 논하지 말고, 먼데서 힘들게 차 갖고 오신 분도 이 가격이고요. 혹시 지방에서 그 화면만 보고 영상만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크림티가 이 가격, 네, 그리고 성냥이 이 가격으로 오늘은 상품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그리고 한 너무,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물 주기 할때 저면간수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크림티 분 있는 건, 분체가 있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위에가 100분이 있어서 저면관수 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지금 팁까지 말씀해 주셨고, 이제 입장이 두툼한 거는 물도 한, 이제부터는 4주, 6주에 한번 정도 주시고요. 잘 모르면 아래 입장이 쪼글쪼글할 때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론에반스 철화 15,000원. 예, 아보카도 크림, 홍포도 있고요. 아, 지난번에 했던 백봉이 조금 수량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유, 네, 저희 구독자님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얼굴은 안 나오고 좀 자연스럽게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서로 웃는 얘기예요. 네, 여기는 일산 풍동의 에버그린 농장에 왔고요. 지금 보는 이제 그 이렇게 빨간 포트를 말하죠. 빨간 포트가 맞아요. 새 포트 5,000원, 7포트 10,000원인데요. 이제 종류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 폴덴시스도 있고, 아르제도 있고, 자, 저희, 그리고 지금 구독자님들이 조금 계셔서 이제 서로서로 얘기들을 하시느라고, 자, 요 아이는 연봉인가요? 집시. 예, 집시, 뭐 바이올레킨, 청금장, 네. 박스로 가셨는데 제가 영상 찍으려고 했더니 얼른 가시네요. 밴바디스인데 아시죠? 밴바디스가 얼마나 색깔이 나면 예쁜지. 자, 제가 영상을 찍으면 자, 저희 하얀색 옷 입으신 구독자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 김포. 저희 회사 근처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뵙고 또 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서 친구 데려왔는데 또 친구가 언니 오늘 또 데려왔어요. 그러면 친구분요, 여기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떠세요? 어디 가셨어? 근데 너무 보통 예뻐요. 가까운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종류가 어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 종류도 많고요. 네.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래. 저희 사는 것보다 지금도 훨씬 좋고.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 김포 걸포동에서 오신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거고, 또저 닮아서 항상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판으로 하셨고, 이제 이분은 친구분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그 걸포동 구독자님은 박스로 제가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제가 이렇게 촬영합니다. 예, 걸포동에서 오신 구독자님이 제생 오, 올팻득템이고 아메치스. 아, 염자를 제 것처럼 빨갛게 하시려고 구매하셨군요. 제 영상 많이 보신다고 하시고, 얘 빨강, 얘는 뭐예요? 얘 엄청 큰데? 어? 얘 뭐예요, 얘? 잠시만요. 제가 이름 한 번만 볼게요. 이거 아유, 저거 성형! 성형 어머머머머. 너무 좋다, 성형. 어머, 자, 엄청 예. 싸요. 그거 원래 비싼데. 아, 진짜, 다시 한번 말씀, 이거 만 예. 원인데요. 딴 네. 데선 이런 거 조금 많이 비싸요. 어머, 이 성형이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저 지금 막 들어오는 길에 가시려고 해서 영상을 먼저 지금 말씀해주신 분은 김포 걸포동에서 오신 구독자님이시고 제가 올 때마다 만났어요. 그리고 또 친구분 데리고 오셨는데 친구분이 또 다른 친구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풍동 풍동 에버그린 농장에 왔고요. 지금 보는 공간은 이렇게 세 개의 5,000원 일곱 포트 만 원 하는 그런 장소를 제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예.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농장이고요. 제가 자리를 살짝 바꿨는데 마드리드 금. 어머, 이 목대 좀 보세요. 아, 이 정도 가격이고 그리고 마드리드 금이 예, 조금 작은 사이즈. 어, 저희 금 많지 않아서 네. 예. 금 마드리드 금이 큰 거 작은 거 제가 영상을 조금 천천히 더 갈게요. 트럼펫 핑키 제가 그렇게 찾았는데 바로 코앞에 있었군요. 이게 트럼펫 핑키 트럼펫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고 해요. 트럼펫 핑키. 자, 로치. 로치. 자, 천천히 갑니다. 뮤즐리 제가 좋아해서 그냥 갈 수 없죠. 자, 파이어필라. 자라고사. 저 아까 바이솔 찾으신 고객 구독자님 어디서 오셨어요? 김포요. 아, 김포에서 바이솔 여기가 맞아요. 바이솔도 많고 선인장이 전문적인데요. 빨간 포트도 예,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자, 제가 뭘 살짝 이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가면 아우, 테롤로 너무 예뻐요. 테롤로 가격도 좋은데요. 자, 저는 또 이렇게 다 갖고 싶은데 테롤로 6,000원. 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담고 있으니까 목소리만 보고 아, 다남이시네 이렇게 하세요. 저 유튜브 보고 많이 오세요. 차 갖고 오시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아메스티나 예, 아유, 어쩜 좋아요. 이렇게 이만큼 네, 다 갖고 싶죠. 그리고 흑장미가 지금 정말 예뻐져요. 네. 조금 가 2두짜리는 예, 얼굴이 2개짜리는 이렇게 10,000원이고 얼굴이 하나짜리는 6,000원이라고 하는 흑장미가 있고요.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코데로이 사장님이 제가 어머 이뻐요 그랬더니 가격대가 네 아우 아우 예뻐요. 자, 코데로이 제가 요 아이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요 아이가 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자, 저희 구독자님이 다 아세요. 제가 눈도장 찍히면. 자, 요거는 원종 마리아. 예,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예, 원종 마리아 10,000원인데 제가 분갈이 했었잖아요. 분갈이하고 일주일에서 2주 지나니까 훌쩍 크더라고요. 누브라가, 요 아이는 환염 누브라인데 가격대 괜찮네요. 자, 5,000원이었고요. 아유, 저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아유, 예. 아메스트로 가격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꽃 염자는 요건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고 하월금 자 3만 원. 우리 사장님 어디 아까 저 이거 해주기로 하셨는데 또 어디 가셨네. 자, 제가 은행 목하고 악물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웃으셨는데 아유 흉 보시다가 자, 사장님 잠시만요. 여기 악무 있는데 제가 은행목하고 모른다고 했는데 한 번만 해주고 하셔요. 이거 여기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은행목은 파랗고 그러니까 녹색이 네. 완전히 녹색이고 네, 여기는 얼룩하고 이렇게 노란색 있는 건 악무라 그래요. 아, 악무. 아, 황금 색깔이 네네네. 들어있으면 악무고 네네네. 아유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모르시죠, 이 은행목은 네. 완전히 이렇게 네, 그린톤. 녹색이죠. 네. 아유 감사해요. 사장님 저희가 사실 초보맘이고 모르는 것도 있죠. 어찌 제가 다 알겠어. 아, 그럼 저도 모르는 거 있어 많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 에버그린 농가의 저희 대표님 님 말씀이셨고요. 레몬로즈가 제가 어제 분갈이 영상을 했었는데 요 가기가 15,000원인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자, 브레이브 철화, 브레이브 철화, 브레이브 철화. 오, 가격 괜찮은데 저 철화를 매력을 몰라서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면 자. 제 이 프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딕라이트라고 써있는데 가격이 지워졌지만 25,000원. 딕
라이트. 네, 저 프릴 되게 좋아해요. 당인금. 예, 당인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더스티 로즈인데 제가 어제 영상, 며칠 전 영상에도 제가 우와 가격이 2만원. 저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예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약간 큰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대품이라고 하나요? 네. 대품 쪽에서 영상 담았습니다. 네, 여기는 풍동 일산 풍동 에버그린 농장이고요. 2,000원에 빨간 포트라고 하는데 세 포트 5,000원, 일곱 포트 10,000원인데요. 까라소리 있고 아까 콩란 보셨고 요거는 저희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또 바위솔 아까 그 제가 바위솔 찾았던 구독자님이 계신데 저희 이제 유튜브 보고 오셔서 바위솔을 그 양평 집에다 쭉 심으려고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양평 집에서 요거는 큐빅 프로스트. 자, 아, 에코라떼도 예쁜데요. 얘가 에코라떼. 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아, 제가 아침에 일찍만 찍다가 오후에 오니까 예, 조금 이거 러우. 자, 저희 구독자님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 네, 연수동이요. 아, 부평 연수동이요? 아, 인천 연수동. 인천 연. 어? 송도 옆에. 아, 송도 옆에 연수동에서 여기 오셨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종류는? 많고, 네. 저렴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 다육맘은 종류 많고, 저렴하고, 예, 네, 그러시면 좋은데, 조금 먼 게 흠이다 그러시면 전화 한 통으로, 아, 나 뭐뭐 달라. 택배 해주세요. 그러면 택배가 가능한 곳이고, 여기는 일산 풍동의 에버그린 농가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빨간 포트는, 세 포트 5,000원, 일곱 포트 10,000원 하는 장소이고, 저기 먼발치에는 조금 가격이 고가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저가만 있더니 요즘에는 이제 고객님 성향에 맞추어서 조금 더 고가도 있더라고요. 자, 제가 부평에 연수동에서 오신 분도 차 갖고 오셨어요? 네. 아, 네. 많이 고르시고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판으로 고르시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산 풍동의 에버그린 농장입니다.